오늘도 실시간을 채웠어요, 어린쌤.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는 직포분들 사랑합니다. 주연님, 안녕하세요. 아, 주연이요? 일단 댓글로 시청하신 분들이나 주제 추천해주셔서 뽑히신 분들 출연시켜드리고 있긴 한데, 지금 엄청 많이 늘려있어서요. 아, 그니까 제가 노트에 출연 시청하신 분들 적어놓고 있는데 지금 한 10분 넘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원님 차례가 되려면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출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신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어서요. 한마디로 공경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잠시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지포분들은 천사시오. 후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제가 좀 늦었지요. 죄송해요. 진짜 얼음 넣어서 주무시고 오느라 시간이. 하하하. 엥, 다들 무슨 말씀이시죠? 또 다른 영상이라도 올라왔나요?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제 담당 변호사님께 처리해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 허위사실 유포하신 분한테 연락할 거고 법대로 처리될 겁니다.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게 된다고 하는데. 혹시 진짜 루루루님이 유포자 맞으신가요? 근데 저한테 반모 쓰신가 보니 반모자이신가요? 엥? 뭐라고? 메리? 우리 반 메리? 메리야, 지난번 나 3원 되었을 때 네가 먼저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었는데 속은 아니었나 보구나? 아무리 질투가 나도 마치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될 것 같아. 일단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도록 하겠지만 넌 내 채널에서 영원히 차단이야. 빠이. 안녕하세요. 또 카페에서 알바하게 된 찌뽀입니다. 오늘도 알바하면서 실시간 방송해볼게요. 아, 제일 잘 나가는 메뉴라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퐁당퐁당 프리릭프리릭 음료 디디중. 자, 여기 나왔구요. 가격은 6,500원입니다. 아, 그거요? 그건 젤리가 아니고 요즘 한창 나오기 시작하는 개구리알입니다. 어때요? 고소하고 맛있지요? 손님 여기서 토를 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저 잠깐 청소해야 해서 실시간 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반은 현장 체험 학습을 하러 갈 거예요. 선생님, 지난번 한옥마을이 4학년 마지막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아, 네. 자, 그럼 버스 타러 운동장으로 나갈까요? 아, 맞다. 선생님이 깜빡했네. 어제 아이들이 모두 전학을 가서 김주보도 혼자만 남았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이들이 전부 다 종합벽을 전학을 갔다고요? 아리, 수지, 윤영이, 에드, 서혁, 김은, 몽규 등등등등 그리고 봉구까지 모두 타요. 뭐야, 학교가 아니라 집이잖아. 아,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근데 언니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뭘 내가 뭐라 했는데? 아니, 그게 언니가 나한테 애들 다 전학 가고 혼자 남는 꿈꿨냐고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언제 나 그런 말한적 없는데? 아, 뭐래. 내가 이두 귀를 똑똑히 들었는데, 혹시 내가 꿈꾸면서 잠꼬대라도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꿈꾸면 맞출 수가 있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 진짜 그런 말한적 없다니까? 너 혹시 아직도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또 무슨 황당한 말. 나 지금 언니가 소리 들려서 깜짝 놀라 일어난 거 몰라? 아니, 여기 내 빵을 한번 때려보시던가. 그럼 내가 한대 때려볼 테니 꿈이랑 얼른 일어나라. 하나, 둘, 셋, 철썩. 김지뽀, 너 이제 5학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잠만 잘 거야? 당신 차렷 등짝 스매싱! 너무 많이 봐서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나? 안 되겠다. 여러분도 잠깐 머리를 식혀야 해서 이만 쉴 시간 까이야.